제일 좀 이제 또 예상치 못한 것들이 개발부담금입니다. 개발부담금 뭐냐면 토지를 이제 이 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 300평 이상 개발했을 경우 300평 이상을 내가 어떤 임야를 대지로 바꿨다. 근데 아 그럼 전원주택 단지에 내가 100평짜리 200평짜리 분양받으면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나옵니다. 왜냐면 전원주택 단지는 전체를 가지고 개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300평 이상이고 그걸 분양받아도 준공일 이후, 그러니까 준공이 나면 그게 대지로 전환되잖아요. 너네가 임야인데 대지로 전환됐으니까 가치가 올라갔지? 그러니까 그 부담금을 세금으로 내 하는 게 개발 부담금이거든요. 그러니까 준공일 이후 대지로 전환되면서 40일 이내에 내야 됩니다. 400에서 2천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예. 근데 전원주택 단지에 땅을 분양받았는데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냐?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에 땅을 분양받을 때는 그 시행사와 계약을 하실 때 개발 부담금을 내가 냅니까 안 냅니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내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겠죠.